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0시간 자면 10시간 잔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10시간 쳐잔다고 잠자는 거를 워낙 넌 아직도 자냐. 실제로 롱슬리퍼와 숏슬리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거의 10시간 넘게 잤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몇 시간 잤는 어느 전기에도 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재밌는 건 에디슨 3시간밖에 안 잤다는 건 에디슨 전기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 그리고 잠을 줄여. 잠을 줄여가 해결책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잠 가지고 욕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번역도 못하잖아. 너 잠이 오냐 지금 막 이런 거. 네, 그렇죠. 나라 전체가 잘 안 자고 잠을 죄악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자요. 네. 롱슬리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살아나기. 하지만 문제는 잠이 부족한 다음 날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가. 제가 잠을 잘 못 잤더니 실수를 자꾸. 잠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전두엽에 해당하는 논리연산력에는 오히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런 능력은 많이 안 떨어진다. 자기의 습관, 그중에서도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면접, 수시 입시에서 면접하는 걸 지난 8년 동안 수천 명을 살펴본 거죠. 학생들이 잠을 못 자고 와요. 자기 인생의 중요한 날이 면접이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준비해온 대답을 웬만큼 다 잘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어떤 질문을 해도 내용적으로는 크게 흔들리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들 앞에서 자기 습관 하나씩을 다 보여주고 나가요.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다리를 꽈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요. 인사하고 나가는데 다시 잠궈요. 우리를 다 가둬놓는 거죠. 합격이라고 말할 때까지 안 나갈 기세로 문을 잠궈버리는. 잠이 부족하면 우리 인간이 그 다음날 사회 속에서 자기의 습관을 제어할 수 없다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내 노력의 결실이 더 잘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내가 몇 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건데 수면에 대한 일기도 필요해요. 오늘 나의 말과 기분과 행동의 점수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숫자 하나만 더 적으세요. 나 그 전날 몇 시간 잤나. 몇 시간 자야 되는지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뇌는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날을 더 대비시키는 겁니다. 나는 몇 시간 자야 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가를 한번 알아내시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를 알아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몇 시간 잤냐 옆에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깼냐. 나한테 맞는 수면 양과 적절한 수면 타이밍. 자, 그렇게 찾으신 다음에는 잠을 주무시는 공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침실에 TV 놓은 분들 많아요. 침실에 TV 치우시고 스마트폰 충전기 거실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매일매일 한 시간씩 덜 자는 거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그 정도 상태로 활동하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특히 고등학생들 얼마나 많은 술을 마시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게 되는 건지 정말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